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큰 선물을 줄수록 그만큼 더 큰 시련이란 포장지에 싸서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론 이 시련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좌절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훌륭한 재능을 받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기구한 운명까지 같이 받게 된 경남상고 투수 김건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중학시절부터 노이트 노런을 기록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던 김건덕은 가난했던 형편에서 경남상고 안병환 감독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경남상고 입학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92년 1학년 시절에는 투수보다 야수로 뛰었다고 하는데요. 1학년 시절에는 공항대기 마산고와의 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한 기록도 있습니다. 2학년 시절부터는 타격뿐만 아니라 투타 모두에서 맹활약하기 시작하는데요. 김건덕은 93년 화랑대기에서 경남상고에게 우승을 안겨주며 최우수 투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93년 황금사자기에서는 대전고에게 3안타만 허용하며 완봉승, 2차전 중앙고와의 경기에서도 9이닝 3진 11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시절 기량이 절정에 이르기 시작하는데요. 94년 3학년 시절에는 황금사자기 준우승에 일조합니다. 투구뿐만 아니라 타격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8강 세강고와의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 4강 배명고를 상대로 또 한번 연타석 홈런을 기록하며 두 경기 연속 연타석 홈런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봉황대기에서는 신일고전 3진 7개 3실점을 기록하며 완투승, 그의 화랑대기 준우승도 읽어내며 고교 최우수 선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김건덕은 투수지만 94년 고3 시절 5개 대회에서 50타수 23안타 타율 4할 6푼을 기록하며 이영민 타격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승엽과 함께 94년 청소년 야구선수권 대회에 참가해 멕시코전에서 4회에 등판해 9회까지 3진 10개를 기록하는 등 맹활약하며 3승을 기록, 대회 베스트 투수 및 최우수 투수상, 다승상을 받게 됩니다. 당시 김건덕에 대한 평은 슬라이더가 매우 일품이었으며 선동열이 버금가는 슬라이더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직구 구속도 147km를 던졌다는 평이 담긴 기사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와 대학 진학을 두고 고민했지만 장학금과 경남상고 동기 2명을 받아주겠다는 한양대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한양대 진학을 택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양대에서는 고교 시절 혹사에 대한 배려로 인해 1학년 때는 투수로 한 경기도 뛰지 않았습니다. 김건덕은 박동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혹사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국대회 예선부터 본선까지 모든 경기에 등판했으며 연습경기에도 매번 등판했다 라고 인터뷰를 통해 혹사에 대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파 때문이었을까요? 대학에서는 어깨 통증으로 인해 대부분 경기를 지명타자로 출장하기도 했습니다. 96년 2학년 시절 지명타자로 4경기에 나서며 16타수 7안타 홈런 2개를 기록했으며 100호기에서는 8강 건국대와의 경기에서 결승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학년 4학년 시절에는 2할 초중반 때 타율을 기록하며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당시 한양대에는 아마 천재 타자로 불리던 강혁 선수와 같이 경기를 뛰고 있었다는 거죠. 두 명의 비운의 천재들이 한양대에서 힘든 상황에 만난 것도 참 기구한 운명이네요. 두 선수가 만약 투타에서 시너지를 냈다면 어떤 성적을 기록했을까요? 그 후 김건덕은 프로에 지명받지 못하고 방위산업체에서 군복무를 하던 도중 손가락 살점이 절단되는 사고, 그리고 개인 가정사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리틀 야구에서 선수들이 지도하던 그는 16년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